돌아가신 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자손이 되게 힘든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고, 근데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제 때문에 되게 힘든 경우는요, 생각지도 않게 이 관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. 근데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금전 가지고 꽉 막혀있던 사람은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그 금전이 완전 확 풀려버려요.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할 정도로. 그 반면에 아우 나는 왜 그러지?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그런데 다 좋지는 않아요. 왜냐? 조상님이 울고 계시는 거는 어떤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일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내 운하고도 꿈하고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완전히 딱 고립이 돼서 막혀버려요. 잘 나갔던 일도 한순간에 이게 오리무중이 될 일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진짜 해석을 잘 하셔야 아 이거는 나한테 득이 된다 아니면 손해가 될 일이 있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조종만 잘 파악을 하시면 괜찮겠어요.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슬렁슬렁 웃으시면서 대문을 이렇게 들어서 오셔서 안방에 가서 턱 앉으신 거는 참 돌아가신 조상님이 들어오시면 좋을 일이 있을까요? 하시잖아요. 근데 아니에요. 성주에서 문이 열려서 성주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문서가 또 생기고요.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이전을 할 문서가 생기고 그 반면에 영업을 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장사하셨던 분들은 이제서 그 터전에서 이렇게 문이 열려서 금전도 들어오고 사람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형편이 조금 낫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돌아가신 분이 왜 아니에요. 이분들은 자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꿈으로 울고 계신다며요. 아버지가 울고 계시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는 집안에 꽃이 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조금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.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버지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나 할아버지 산소나 할머니 산소가 꿈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. 응? 이거는 뭐냐? 산소 이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하나 자손이 사업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림을 해주시고요. 진짜 안 좋은 거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관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단 이게 예시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게 디테일한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신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생각지 진짜 친한 사람한테 지인한테 탁 관제가 크게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영업하는 장소를 또 움직일 일이 있는 사람 생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조상님 묘가 때 아니게 재개발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잘 생각을 해서 하시면 나한테 아마 득이 되는 점이 되게 많을 겁니다. 꿈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 현실에 따라서요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사항만 하시고 또
이렇게 조금 해석을 조금 잘 하신다 그러면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흘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